어떻게 이런 일이 20년 가까이 묻혀질 수 있었는지 장애인 관리 체계에 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현대판 노예 사건인 이른바 만드기 사건. 19년 동안 지속적인 착취가 이뤄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침묵했고 해당 읍사무소 직원들은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쪽 사는 주민들을 통해서 이장님 통해서 이제. 석 달 전 실태 조사에서 청주 시내에만 50여 명의 행방불명 장애인이 확인됐지만 경찰 신고와 같은 후속 조치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다면. 논란이 커지면서 충청북도가 제2의 만드기 사건을 막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도내 지적장애인 9,200여 명을 시작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사는 곳과 착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거나 좀 이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 시군 현황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시군과 함께 조치해 나가.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 유린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형식적인 실태 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